여러분 안녕하세요. 마리맘 목소리가 이제 좋아져서 목소리로 인사드려요. 여기는 제가 오늘 비가 막 번개, 천둥 막 같이 동반해서 오고 있는데요. 저는 이 비를 맞출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제까지 해서 다 안으로 이렇게 가든 속으로 집어넣었어요. 왜냐하면 여름 지나고 겨울도 지나 보니까 안에 밖에 모습만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배웠어요. 다육 2년차. 여름에 비를 너무 많이 맞아도 곰팡이균 같은 게 생기고 이래서 올해는 조금 제 나름대로 신경 써서 장마철에는 좀 집어넣었다가, 그리고 저번 비까지 맞추고 이번 비는 맞추지 말아야지 하고 이리 안으로 다 집어넣었어요. 근데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지가 한 2주째 돼가는데 밖에 있을 때보다 색감이 더 이뻐진 거 있죠. 등도 이게 그 식물 생장 등이에요. 필립스에서 나온 거. 이렇게 걸어서 쓸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. 그리고 그 등 하나로 이 실내가 이렇게 밝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만약에 뭐 타협될 일이 있다 밤에, 그러면은 또 떼볼 수 있고요. 그리고 빗물을 먹여야지 하고 다라이에서 이미 빗물은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부터 여기다 넣어놓고 이제 가끔 왔다 갔다 이렇게 저 위에 통풍구가 양쪽에 있는데 그거는 완전 열어놨어요. 열어놓고,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비가 온다고 해도 이 안에는 지금 16도 이러거든요. 그리고 거의 낮에는 여기가 28도에서 30도까지 올라가요. 해가 밖에 온도가 한 18도 이렇게 될 때는 여기가 뜨거워서. 그리고 밤에 온도는 또 한 막 10도까지 뚝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다육이들이 엄청 이렇게 색감이 너무 곱게, 이 안에서, 이게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지금 제가 너무 멀리 있어서 이렇게밖에 찍을 수가 없어요. 뭐 즉 관리될 틈이 없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해놨으니까 나올 대품 너무 예쁘죠. 여기다 놔둬서 놔두면 어떡할까, 예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랬더니 요 안에서 낮과밤의 온도차가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물이 들고 꽃도 피고 이러면서 저게 무슨 꽃이냐? 꽁의 비름입니다. 밤이라서 좀 색감이 제대로 안 나와서 안타까운데요. 제가 오늘 저 문을, 통풍구를 양쪽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혹시 비가 많이 들치면 어떡하나 하고 와봤는데 다행히 별로 많이 들치지는 않고 있네요. 그래서 물을 이렇게 해서 물을 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버벅대는 거야 말이만. 밖에 막 천둥이 너무 치니까 아마 겁먹었나 봅니다. 등치값도 못하죠. 죄송합니다. 그래서 요 안에다 넣어놓고 낮에는 온도가 엄청 뜨겁고 밤에는 온도가 싹 내려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지에서 그냥 비 맞고 해보고 이러면은 노지 다육이들은 약간 거칠어요. 거칠고 창끝, 손톱끝 같은 데도 이렇게 약간 거친 면이 있는데 여기 안에 넣어놓고 물을 저기 들여가고 이러니까 다육이가 깨끗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선택했답니다, 올해. 그리고 물을, 빗물을 주기 위해서는 다라이에다 받아놓고요. 가끔 이제 와가지고 너무 낮에는 여기가 뭐 거의 습도가 제로예요, 제로. 그래서 분수처럼, 분무기처럼 한번 이렇게 분사해주고 이러고 가면 습도가 조금 올라오고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 저는 이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랑해요. 이렇게 뭐랄까, 예전 다육이 2년차인데 예전에는 제가 조금 끝까지 밖에서 노숙시켜서 좀 잘 더 예쁘게 물들여보자 이랬는데 요 안에가 물이 예쁘게 드네요.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. 철없는 마리맘이.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6시도 안 되는데 이렇게 깜깜해요. 오늘 하루 종일 하늘이 너무 어두웠어요. 뭐 아침부터 비가 온다 하더니 비는 저녁 때 오면서 아침부터 완전히 오밤중이었답니다. 국화 보세요, 국화.
요런 애들 너무 예쁘잖아요. 그리고 여기다 아직 놔둔 애들은 아직 뭐랄까 조금 약한 애들인데 일부러 더 놔뒀어요. 좀 단단해져 보라고. 아우 여기 카랑코에 산무기도 이렇게 자리 다 잡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 안 될 애들은 벌써 저기 4층 계단으로 다 넣었어요. 저희 추위에 약한 애들 어느 날 추위가 갑자기 또 작년처럼 들이닥치면 또 울고 불고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비를 맞고 강해질 애들은 그냥 놔두고 그렇지 않는 꽃나무들이라든가 월동되는 것들은 제가 비 맞기 전에 그냥 넣었어요. 비 안 맞추고 그냥 그 안에서 놔두려고요. 그리고 저런 장미 같은 경우는 뭐 거기 있어도 되니까. 그리고 여기 하나씩 하나씩 있는 애들 있죠. 거기는 약간 깍지벌레가 생겨서 약쳐가지고 이렇게 멀리 멀리 띄워놓은 애들입니다. 저는 겨울 단속을 겨울 대비를 거의 맞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빈 화분들 또 그 엄청나게 나왔잖아요. 조그만 것들은 막 두 개, 세 개씩 합식해서 심어놓고 자리 때문에. 근데 그걸 또 이제 정리해서 거의 집어넣고 비닐으로 싸놓고 했어요. 여기에 이제 월동되고 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막 그런 애들. 아우, 메리골드가 머리카락이 입에 들어왔어요. 메리골드가 작년에 제가 차로 마시려고 메리골드 차를 사왔다가 정말 그 차를 안 마시고 여기 화분에다가 제가 묻어봤거든요. 몇 개를. 근데 그 몇 개 묻은 거에서 삽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번졌어요. 정말 메리골드는 삽목이 잘 돼요. 이렇게 지금 피어오르잖아요. 꽃이. 이런 꽃들 봉우리가 이렇게 많잖아요. 얘는 메리골드는 약간 추워질 때가 잘 꽃이 피어주는 그런 애 같아요. 백일홍도 뭐 이렇게 추위에 약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고 뭐 실수 없이 이렇게 피네요. 그리고 여기가 제가 이제 구절초를 세 가지 색을 사다가 이 구절초도 완전 소품입니다. 지똥만한 소품 세 가지 색을 사가지고 아이보리, 핑크, 저쪽에가 노랑인가 이렇게 했어요. 근데 올해는 꽃을 기대는 안 했어요. 구절초도 월동이 되니까. 그런데 꽃이 피었네요. 며칠 만에 와보니까 내년에는 이것들이 완전히 번져가지고 이제 많은 구절초가 또 퍼지겠죠. 여기도 메리골드 보세요. 세상에 어머나 어머나 아주 와 정말 뭐야 얘네들 진짜 제가 안 오면 이렇게 피는 건가요? 그 정말 그 마른 차로 덮어서 말렸을 텐데 어떻게 그게 목이 또 잠기네요. 아우 죄송합니다. 그게 씨앗이 발화가 돼가지고 조금이 메리골드 하나가 엄청 커가지고 뚝 끊어서 여기 심어놓으면 여기서 나고 뚝 끊어서 저기다 심어놓으면 저기서 나고 그러더라고요. 이 족두리꽃은 유친분이 씨앗을 받아달라고 했는데 이거 받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저도 이거 한 포트 얻어와가지고 이렇게 심었는데 바이솔들 여름비에 다 넣고 이제 다시 또 살아날놈은 하나씩 또 찬바람 나니까는 올라오고 있네요. 아유 좀 떠들려고 했는데 이거 번개 소리 막 들리시죠? 천둥도 빵빵 쳐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. 좀 떠들려고 했는데 목이 조금 말한다고 금세 잠겨버렸어요. 아유 정말 속상해 속상해. 이거는 1일초 네 가지가 꽃이 이렇게 계속 피고지고 하고 있고요. 개발 선인장들도 엄청 다 막 꽃을 올리고 꽃대를 다 물었어요. 그래가지고 꽃이 조금 일찍 필 것 같기도 하고. 아 예쁘죠? 저희 집 다육이 손톱 끝 이상 무 색상 이상 무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. 뭐 여기는 제가 자주 못 오잖아요. 집에 거 보기도 요새는 바빠서 그냥 며칠에 한 번씩 오고 그러는데 요즘만 같으면 정말 다육 키울만 나겠어요. 비가 와도 그냥 문 열어놓고 이렇게
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고요. 또 온도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온도 체크를 해보면 다음 주까지도 다 영상 뭐 이쪽이 낮아봤자 7도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아마 영하권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곳에 둘 겁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영하로 더 떨어져서 여기에서는 안 되겠다 싶을 때 제가 이제 여기 방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해요. 히터 키우고 작년처럼 올까봐 좀 그게 무섭기는 해서 아무리 여기를 단둘이 한다 해도 여기 강원도의 그 추운 그 겨울은 정말 대단하답니다. 여러분 요새 감기가 너무 심하고 오래가요.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요. 건강 조심하시고요.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목소리로 다시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